안녕하세요. 이모셔널 기타리스트 쪼맨입니다. 그리고 내가 거기 TRS 연결하고 내가 거기서 또 폭망해서 설레 있는 이만큼 뭘까 왠지 참 네, 안녕하세요. 에이지와 쪼맹입니다. 오늘은 또 3월 말이 됐으니까 3월에 덧글 읽기를 또 해봐야겠죠, 약속한대로. 그렇죠, 저희 정기적인 컨텐츠. 자, RH파워0313님 쪼맹님 앞으로 제정신 찾지 마시길 걱정 마십시오. 저는 항상 정신 차리고 있지 않아요. 정신을 잃는다? 그런 게 왜 필요하죠?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잃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미 없는 상태에서 잃는단 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. 왜냐면 이미 없는데 잃지 말라니. 어쩌라고. 어떻게 하라고. 있어야지. 자, 오케이. 네? 소울님 기타는 곧 의무 교육이 되고 이 영상은 곧 성지가 된다. 아, 그러면 중고등 교육에 이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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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타가 들어가 있고 야 기타 시간이다 다들 기타 꺼내. 다 기타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거야. 힘들어. 스테인버그 그 뭐야 스트랜드버그 잘 팔리겠다. 학생용으로. 그러고 이제 선생님이 다들 모였어? 오늘은 그러니까 타부학부. 아 재밌는데 재밌는데. 아 나 튜너 오늘 안 가져왔는데. 그래. 문구점에서 피크 팔고. 아 너 카피했어. 나 100기가 해줘. 빨리 빨리 알려줘. 빨리. 재밌는데?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. 빨리 일렉 기타를 모두 쳤으면 좋겠어요. 제 채널을 보고. 저희 5천만 명 국민 중에 3천만 명만. 다음 댓글. 자 다음 이정근님. 연습을 하기엔 세상에는 기타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. 기타 연습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꿀팁 부탁드립니다. 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겠죠. 와 그렇지 그렇지. 자 지금 당신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가 너무 재밌을 거예요. 그 외에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게 너무 재밌을 겁니다. 하지만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기타보다 그게 더 재밌어요. 맞아요 그게 맞다고. 그게 맞는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. 기타가 더 재밌어지거나 그렇지. 아니면 그걸 멀리하거나. 멀리 안 하시면 저처럼 되니까 잘 생각하시고.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하던가 말던가. 기타 연습 진득하게 하려면 기타가 재밌어야죠. 근데 기타가 그걸 더 재밌게 되지 않는 이상 롤 한판 할까 이런 순간 끝나는 거예요. 그냥 지구 멸망하고 뭐 취미로 연주하시는 거겠죠? 그리고 이러면은, 사실 이런 분은 뼈를 때려야 정신 차리는데 그렇지, 그렇지. 취미로 하실 거면 근데 너무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. 내가 재밌을 때 하면 되는 거고 제대로 할 거면 기타 하세요 그냥. 근데 놀면서 왜 실력이 안 늘지라고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지 그렇지. 대신에 취미면 그냥 재밌을 때 하시면 돼요. 자, 항상 하는 얘기. 다음 댓글. 저는 일본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. 와우. 아게하 DJ님. 와 진짜 기타 이렇게 재밌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딨어 유유유유. 좀 연기 좀 하면 좋을까? 진짜 기타 이렇게 재밌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딨어. 울자. 아 울어 울어. 어딨어. 어딨냐고. 여기 있잖아요.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다고 너무 재밌고 또 빨리 늘었다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재미없게 배운 사람이라서 너가 만약에 이렇게 배웠더라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그렇죠. 제가 초창기에 했던 얘기 보면 코드 배우고 하면서 재미없었기 때문에 그걸 좀 타파하기 위한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에이지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. 다음 덕분에 자 봅시다. 차일드문님.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놈만은 왜 매번 있는 거 같죠? 미친놈아 니가 하는 거잖아. 니가 미친놈아 띠 여기 이모티콘 나오고. 왜냐하면 미쳤으니까요. 사실 이 말도 잘못된 거 미친 거 아니라는 제정신 찾는 거랑 비슷한데 아 그냥 쪼맹아 이렇게 부른 거야. 쪼맹아 미친놈아라고 해서 에이지가 저한테 욕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. 기계 부르는 거고. 아무튼 저는 항상 미쳐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. 자 다음 댓글. 승원님. 에이지님 PRS 엔도서가 되기 전에도 PRS를 자주 쓰신 이유가 뭔가요? 일단 저는 이전에는 팬더어를 계속 썼었어요.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레인 연주할 때 있죠 린트 색깔. 네. 그 팬더어를 쓰다가 어느 날 옛날에 아는 형의 기타를 썼는데 그게 PRS였어요. 공연할 때 잠깐 빌린 거였는데 그때 한번 만져본 PRS 넷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생긴 것도 너무 이쁘고 푸들푸들하지. 그래서 그때 이후로 PRS에 반해가지고 다음에 또 저의 PRS 까만 거 샀다가 그 다음에 또 파란 거 샀다가 지금 파란 거랑 빨간 거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. PRS 진짜 좋죠. 넥이 진짜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잘 맞고 그리고 생긴 거 마음에 들고 디자인도 크게 호불호 안 갈리게 멋있으면서 그리고 뮤직포스에서 판매하는 정말 멋진 PRS 기타죠. 그렇죠. 뮤직포스에서 지금 당장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이쯤 되면 저한테 피크 하나 정도 보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다음 댓글. 네 김로키님. 리듬게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. 그냥 기타 잘 치는 거랑 무관한 건가? 아님 쪼맹님이 기타를 잘 치시는 건가? 그 둘이 케미가 돋보이는 영상으로 입덕 영상 될 것 같아요. 물어봐도 돼요.
귀엽고 참 좋은 영상이었다. 내 마음에 별로. 아하, 오. 이거는 제가 기타를 잘 쳐서 이긴 거예요. 저번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타를 잘 쳤을 뿐이고 제가 이모셔널 기타리스트 쪼맹이 된 거고요. 아무튼 입덕 영상으로 보기에 좋다는 거는 저희 팬덤이 또 생성되고 있다는 거고. 안녕하세요, 입기타리스트 예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이모셔널 기타리스트 쪼맹입니다. 아무튼 또 입덕 영상이 된다고 하니까 또 제가 망가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그냥 미친놈이에요. 자, 다음 댓글 린 화이트님. 이제 PRS 연결해드리면 초견 풀콤 올 퍼펙 각인가요? 근데 이거 보면은 락스미스 알지, 게임? 아, 진짜 기타로 하는 게임. 그거는 진짜 기타 연결하는 거잖아. 그리고 내가 거기 PRS 연결하고 내가 거기서 또 폭망해서 아니지, 프로 기타리스트잖아. 그러면 당연히 잘해야지. 이거 못하면 전국 기타협회에서 박탈. 아니지, 못하면 거세지. 아, 못하면 심령행. 안돼 안돼. 다음에 한번 락스미스로 한번 또 붙어봅시다. 자, OS0481님. 존 메이어가 191cm, 무려 해발 2cm가 컸었죠. 191cm 해발 3cm거든? 아, 예. 어. 이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쪼맹이 형의 미친 드립. 이거는 뭐 준비된 그런 드립은 아니었고 궁지에 몰렸어 그때. 어. 나 뇌절 와가지고 빨리 어떻게든 해야 돼. 그래서 풀면은 대가리가 박살을 났고. 방탄? 아이돌? 유인호 김치시냐고요. 말 잘하는 척하는 거 쉬워요. 정신을 내려놓으세요. 다음 댓글 놈상님. 이제는 매주 금요일이 기대된다. 다음 주에는 무슨 영상이 올라올까? 다음 주에는 이 영상이 올라옵니다.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뭘까? 왠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. 그 짤 뭔지 알아? 수능 100일 남았어. 아, 아구먼 아구먼. 아구먼이 이거 뻑큐 뻑큐 하면서 이렇게 매주 금요일을 기대해 주시고 또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힘나서 올리는 거죠. 계속 강조하지만 정말 댓글 하나도 안 빼고 다 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또 댓글 다 읽어봤고요. 네. 앞으로도 이모셔널 기타리스트 에이지 채널 잘 부탁드리고 친구들한테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재밌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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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월의 댓글 읽기 시간요. 아니 사랑 시간요. 사랑 시간요? 사랑 시간요. 내 마음의 별로 시간요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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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.O.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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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길은 뭔 개소리야.